천 한 마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. 천 마리. 처음 이제 당초에는 이제 천 마리를 이렇게 네. 했었죠. 근데 이제 그 500마리 보내면서 회장님께서 천 마리로 끝나는 것보다는 한 마리를 더 보내서 천 한 마리 새로운 시작을 연결하자 하자. 그런 말씀을 하셨죠. 그래서 처음에 500마리 갔을 때는 암소가 그 100마리 정도가 이제 송아지를 임신하고 있었어요. 실질적으로 500마리가 아니라 600마리가 가는 거거든요. 농사에 좀 도움이 더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송아지를 낳게 했어요. 일부러 임신한 송아지가. 그렇죠. 암수도 조금 따졌습니까? 네네. 아, 그래요? 처음에는 이제 반반 보냈고 나중에 2차 방북 때는 암소를 더 많이 보냈어요. 가서 번식할 수 있도록? 네네. 아... 이런 배려가 있었네요. 아... 세심하게 네.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. 아... 처음에는 북한 입장에서도 육로를 열어준다는 게 자존심상 싫은 거예요.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또 민간 자본가에게 북한으로 향하는 평양의 심장부로 향하는 육로를 열어준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. 북한 입장에선.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 측이 김정일이 육로를 안 열어주겠다라고 했어요. 정 그렇게 육로로 오고 싶으면 판문점까지 차를 타고 와라. 내가 전용기를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전용기 타고 넘어와라. 그때 정주영 회장이 역으로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. 그 전용기에 혹시 소 500마리가 들어갑니까? 그 말을 듣고 바로 김정일이 육로를 열어줬다라는 일화도 있는데 교류하려고. 예, 그 소가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육로로 가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에 이제 북한에서 제일 고민은 뭔가 하면 그 지금 판문점 뒤로 좀 개성공단이 있는 지역. 여기가 원래 그 최고의 군사 밀집 지역입니다. 여기. 그렇지. 그때는 위성으로 뭐 볼 때도 아니면 그렇지. 촬영할까 봐. 이게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에서는 야 이게 뭐야 이게 상상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이게 문을 이걸 여느냐 그러면 군대가 뒤로 빠지고 병력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최고 사령부에서 난제에 빠진 겁니다 이게. 이게 김정일이도 쉽게 이렇게 결정을 못 하고.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후에 알았지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나 이제 뭐 이판사판이다 굶어 죽느니 이걸 열자 하는 결론을 김정일이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. 야 이 말 저 말 다 빼라. 오라 그래 그냥.